보컬 콘서트 마지막 무대입니다. 옷걸이 하나로 정말 별별 물건을 다 만드시는 분이에요. 영상으로 만나신 바로 이분인데요. 이 옷걸이 디자인으로 세계 디자인 학교 입학 제안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말로는 부족하죠. 바로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디자이너 염지홍 씨입니다. 지금 폰을 들고 나오시네요. 제가 요새 그 감독님처럼 영상 촬영을 해서 하루에 매일 한 5분에서 10분짜리 정도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 제가 이거는 저기다 좀 올려놔도 될까요? 볼판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혹시 동영상 찍고 있는 폰을 돈 이것도 옷걸이를 만드신 건가요? 네, 삼각대입니다. 네. 여기 테이블 보이시죠? 이 테이블도 옷걸이로 만든 거죠? 네, 옷걸이로 만들었어요. 옷걸이 150개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아, 마이크를 줘야 되지? 이제 네. 이야기 나눌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지홍입니다. 직업이 뭐냐고 물으시냐면 옷걸이 디자이너로 불러주셨는데 그건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저는 특정 직업보다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로 정의가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렇게 다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동네 총각이고요. 오늘은 또 강연자고, 네, 여러 가지로 저를 활용될 수 있게 약간 네, 열어두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떨리네요. 정식으로 직업이 없으신 건데 염지홍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한번 만나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아니, 옷걸이 때문에 유명해지셨잖아요. 네, 이름이 알려졌죠. 네네. 네. 그런데 옷걸이로 뭔가를 만들겠다는 생각 언제부터 하신 건지 궁금해요. 옷걸이는 우연찮게 제 손에 찾아왔고요. 근데 옷걸이 다 집에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저걸 2009년에 집에서, 가게에서, 저희 피자 가게에서, 이따 좀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가게에서 책을 읽다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 하는데 마침 그 세탁소 옷걸이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테이블 밑에. 그래서 그걸 들어다가 뭔가를 만들어봐서 편하게 책을 읽게끔 냉장고에 걸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사실은 옷을 거는 데다가 책을 좀 걸어서 냉장고에다가 냉동실 위에 있잖아요, 거기다 책을 놓고 이렇게 갤러리처럼 서서 읽고 싶었어요. 아~ 대충 상상이 되시죠? 근데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되네. 그 테이블에 내려놨는데 독서대 모양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방송에 나왔던. 그 다음부터 이제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조금 유용한 걸 만들게 됐습니다. 네. 뭐 피자 가게 얘기 살짝 하셨는데 네. 그럼 옷걸이로 이것저것 만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집은 지금 15년째 조금만 피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만든 브랜드고요. 그냥 아버지께서는 이제 98년도에 중장 기술자로 20년 근무하시다가 원치 않게 퇴직을 하시고, 저희 가족은 이제 작은 피자 가게를 7평짜리를 오픈을 해서 네, 배달 가게를 시작했는데 제가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엔 바쁠 땐 피자도 만들어야 되고 전단지도 붙여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자 운영에 대한 모든 스킬들을 다 습득하게 됐죠. 네. 네. 뭐 그렇게 부모님 도와드리시다 같이 가게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취직을 안 했습니다. 뭐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그 입사 준비를 하고 지원서를 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마치 제가 못하는 저글링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는 결국 못할 거고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코피스 뭐 이런 게 떠올랐어요. 커피와 오피스. 그래서 졸업을 하고 저는 사무실이 없으니까요. 네. 신촌에 있는 스타벅스에 새벽에 한 6시, 7시에 가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신문을 읽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신문을 읽고 어떤 좀 인상 깊은 기사들이 있으면 스크랩도 하고 기자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책도 읽고, 나는 어떤 아이템들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때 관심 있는 분야는 있었습니다. 피자 가게 말고도. 그게 지금 사업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뭐 교통안전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어찌 보면 심심하게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문을 읽다가 청년 창업센터가 처음 서울시 청년 창업센터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스크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 1년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러면 돈도 주고 공간도 주는구나. 그래서 바로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2대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던 어쩌면 잉여의 시간에 그런 가치 있는 정보들을 신문에서 발견해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 아이템도 개발하게 됐고요.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는데 이제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보게 하는 안전용품이고 현재 2만 명 정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 길이 네. 아니라 뭐 취업센터에 가서 뭔가 열어보기도 하고 네. 혼자 뭘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주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졸업했으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지 않니? 어떤 직업을 가질 거니?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조금 그런 걱정들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저는 대학교 때 제 별명이 염사장이었거든요. 염사장? 네, 저는 집에서 배달도 하고 피자도 만들고 모든 일을 하죠. 전단지를 또 돌리고 네. 어떻게 보면 알바고 어떻게 보면 사장이고 그때 뭐 경영학과 수업에 저희 피자 가게 사례도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계속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냥 그때 20대 때 사실 꿈은 피자 업계에 대표적인 무슨 외식 업계 CEO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작은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할 때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피자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옷걸이가 손에 들어왔고 그렇죠. 독서대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서 막 돌아보라. 독서대를 네.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유명세를 타게 될 걸 예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옷걸이 독서대를 만들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쓸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줬더니 아 이거 좋긴 한데 어디 카페나 도서관에서는 못 쓰겠다. 창피하잖아요. 네, 옷걸이라는 그 소재 자체가 익숙하지만 굉장히 하찮은 것들 집 아니면 쓰레기장에서 보기 쉬운 것들 저도 그렇게 해서 굴러다닌 걸 주워서 만들었고 아 이게 분명 유용한데 왜 사람들은 그 심리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까 사실 그걸 좀 깨고 싶었어요. 사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테이블이나 규모가 큰 거를 만들기 전에는 뭐 그래도 나름 독서대 저런 테이블에서 쓰는 삼각대 기타 약간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는 것들로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뭐 셀카봉 부채 막 만들어서 나눠주고 어쩌면 그냥 공예 같은 재미있는 손 사이즈의 그런 거였는데 올해 초에 그 SBS 생활의 달인 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좀 크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기회였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신 거죠. 할 수 있겠다 싶으셨어요? 처음에는 제 테이블을 만들려길래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지? 테이블은 적어도 위에 어느 정도 무게를 받쳐야 되고 일상생활은 유용해야 되는데 그냥 형태만 테이블처럼 돼서 쓰이다가 버려지는 거라면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정사면체를 12개 하면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쉽지만 유용한?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아이디어는 제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책 읽기 관심이 없었다면 과연 독서대를 만들었을까? 제가 오늘 노트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쓰고 있는 노트고요. 이거는 한 2008년, 아까 읽어보니까 11번째 노트고 중간에는 한 열 몇 권은 큰 것도 썼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이게 41번째인가 40번째 노트거든요. 평소에도 그럼 메모를 많이 하셨다는 거군요. 네, 한 9년간 잘 보시면 그냥 쭉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쭉 써왔고요. 어떤 걸 주로 메모를 하세요? 뭐 하루 일기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 기억나면 꿈도 쓰고요. 아이디어도 쓰고 책 읽다가 뭐 좋은 구절 네, 구절도 옮겨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이런 강의를 들으러 제가 가는 자리면 또 앉아서 메모도 하고 사인도 받고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저장합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그럼요. 지금 이제 9년째 돼서 사실은 이제는 버리기 힘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경쟁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경쟁 프레임에 어른들은 집어넣고 싶어하고 사회는 집어넣고 싶어하고 기업들은 집어넣고 싶어해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이 효율적으로 뽑을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연결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주도권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것들을 못하게 해요. 부모님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 사회가 그럴 때가 있고 조금은 다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생 철학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비슷하게 삶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 세 가지요? 네. 세 가지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한두 가지라도. 네. 네. 물음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 거. 네.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자체가 결국은 그 권위를 깨는 거거든요. 권위란 함은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손에 갖고 있는 아이폰도 그렇고 뭐 도구들, 펜들, 종이들 다 그 사각의 권위, 그 형태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실 부셔도 되고 거기다 막 이렇게 칼질해도 되고 이렇게 뭐 꾸며도 되고 해도 되는데 사람들은 아 이건 이렇게 써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나쁜 짓이야. 이렇게 곱게 써야지. 그러면은 그 원작자의 의도대로만 가면 그 다음 건 없거든요. 전 그래서 뭐 창조적 파괴 이런 말 들어보셨겠지만 부셔보는 것들, 네 그것도 내 방식으로 한번 부숴보는 것들 그 방식도 중요하죠. 지금 청소년들 중에서도 나는 별로 되고 싶은 게 없는데 난 꿈이 없는데 라고 하는 청소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아이는 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고민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부모님이 너무 가르치려 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온 게 좋은 기회긴 하지만 이 정도로 되게 그 관여도가 높게 부모님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잘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밖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애들이 더 크게 성공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꿈을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서점에 가시고 도서관에 가세요. 책을 많이 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사지 말고 제목만 읽으세요. 저도 이게 어디서 들었냐면 그 다치바나다카시라는 일본 작가한테 들었는데 서점에 만약에 너무 큰 서점 가지 마시고요. 웬만한 서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 분류기호에 있는 모든 제목을 읽으면 그 제목들이 왜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아마 꺼내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아 내가 이런 분야는 잘 모르는구나. 왜냐면 전 세계의 지식이 그 분류기호로 쫙 나눠져 있잖아요. 자신의 지식의 지도를 그리라는 말이 저는 정말 그 와닿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좀 더 넓혀가길 원했고요.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서점에 가시고 책값은 아끼지 마세요. 저희 집에 책 1500권 정도 있어요. 다 제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책값만 한 2천만 원을 썼을 겁니다. 전 통장에 돈이 없어도 책은 사요. 돈은 들어오겠지. 왜냐면 그 순간 그 만남 같은 책이 있는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 한 줄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세요. 오늘 끝나고 책을 많이 사세요. 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서점, 도서관으로 가야겠습니다. 나중에 제 책이 나오면 꼭 사주세요. 염지용 디자이너를 만든 열정을 정말 생생하게 느낄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옷걸이랑 벤치 갖고 왔거든요. 제가 좀 일찍 와서 미리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오셨는데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네, 가르쳐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부리는 부분이 책의 여백길이에요. 아시죠? 여백. 글자를 가리면 안 되니까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책의 두께고요. 하나, 둘. 옷걸이는 항상 꽈배기가 있어요. 꽈배기 보셨을지 이제 꽈배기 끝에 세 번만 열거든요. 이렇게 해서 걸면 딱 직각삼각형이 되거든요. 기울기가 생일기에 딱 좋고 이 길이 책 두께 여백길을 맞췄는데 완벽한 모양이 나와서 저는 항상 이 옷걸이 만든 분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돌아가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게 아닌 거 어차피 다 나눠야죠. 검은색으로 하니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요. 예쁘기도 한데요. 갖고 싶으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유명 가수 콘서트 못지않은 열정을 느낀 자리였습니다. 오늘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주신 이번희 배우 류승환 감독, 염지훈 디자이너 정말 저도 세 분의 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곧 자녀를 가진 엄마 부모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선배님들과 함께한 시간이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